오, 자. 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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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립. 어, 나 와우. 야, 메타다, 메타. 이야, 와우다.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주 낚시인 배휘재 씨가 서귀포 새섬 갯바위에서 1m 20cm 짜리 와후를 낚는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와후는 우리나라 정식 명칭은 꼬치 삼치고 제주에서는 꾀저릅이라고 부릅니다. 와후는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피싱 대상어입니다. 성체 길이는 1.8m에 무게는 55kg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대어는 길이 2.5m에 83kg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후, 즉 꼬치삼치는 식용으로도 인기가 높은 어종입니다. 쫀득한 식감이 있어 회로 먹기도 하고 고소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구이나 찜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와후, 하와이에서는 오노라고 부르고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의 히스패닉계 지역에서는 페토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는 어종입니다. 최대 시속 80km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배휘재 씨가 서귀포 새섬 갯바위에서 1m 20cm 꼬치삼치를 낚는 현장이 생생하게 담긴 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배휘재 씨가 직접 작성해 보내주신 조연기도 들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어야 돼. 아, 저랑 걸렸어, 라이. 오, 어디까지 가세? 불어야 돼. 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괜찮아, 빨리 와. 어, 아, 이거, 제가 풀게요. 빨리 와. 풀었어. 빨리 와. 빨리. 됐어. 살아. 화이팅! 어디 가는 거야? 야, 어복 좋아, 야, 진짜. 뭐 그런 게 다 물어. 동물 삼치, 제방어. 저립이다, 저립 잡아라. 어. 안 박네, 다행히. 안 박아 먹을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야, 미터도 잡으면 이거. 이거 본 놈이야, 뭐. 어, 아까 사물왕 있었는데. 와, 이거 아까 깨물들이 와우 같은데. 와우 같아, 와우. 와우 따라왔었어. 그저께 고기 안 보여. 어딘 고기는? 라인 다 왔어. 준비됐어. 내려와. 돌 준비해야 돼. 내려와야 돼. 랜딩 자리 미리 가요. 랜딩 자리 하면서. 우와, 오, 자. 나이스. 저립. 어, 나 와우. 야, 메타다, 메타! 이야, 와우다! 와우. 꺾고요? 잠깐만. 아, 다 벗고. 저쪽으로 끌어가야 돼. 일로 와봐, 일로. 아전대로. 와. 야, 소음 풀었다, 너. 아, 이걸 내가 했다고? 그, 뭐 떨어지셨어요? 조심하세요. 아, 예. 저기, 경사진대까지 가. 뒤로까지 가. 라인 안 쓰고 조심해야 돼. 오, 아까워. 큰일 날 뻔해. 50. 이야, 축하해. 이야, 너 기록 세웠다, 야.
와 씨, 이거 어떻게 가져가? 지금부터 1990년생 올해 34살인 젊은 낚시인 배휘재 씨가 보내주신 조행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새벽 5시 반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새섬으로 제 낚시 스승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새섬은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낚시 포인트라 아침에 운동 삼아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시작한 지 1년, 제대로 된 쇼게임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막 9개월이 된 초보이기에 시간만 나면 최대한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6시 넘어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시간에 채비를 마치고 바다를 보니 바다는 장판같이 고요했고 바람은 등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낚시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며 힘차게 펜슬 베이트를 캐스팅했습니다. 6시 15분쯤 별로 크지도 않은 60cm급 제빵어를 걸어 랜딩하던 도중 합사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낚시는 망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기 일전에서 다시 채비를 정비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날 사용한 장비는 워터맨 STR962MH 로드와 릴은 펜 배틀3 4000HS, 원줄은 팔합사 2호, 쇼크리더는 나일론 56파운드, 루어는 다미끼사의 그라핀 160F 고등어 컬러 펜슬 베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릴링 중 무언가 루어를 공격은 하는데 히트로는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릴을 감으며 쟤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무렵 거대한 고기가 라이징을 하며 펜슬을 덮쳤습니다. 히트 시간은 대략 6시 30분 경이었습니다.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지켜보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소리를 지르며 제 랜딩을 지켜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펌핑과 릴링을 따라오던 녀석이 갑자기 전방 15m쯤에서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쭉 달려갔습니다. 드랙이 굉음을 내면서 스풀이 역회전하자 순간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조사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셨는지 제 원줄에 걸쳤던 루어도 알아서 빼주시고 모두가 채비를 회수한 상태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근처에서 같이 낚시를 하던 제 낚시 스승님은 물론 네이버 레츠쇼어 카페 스태프님과 레츠쇼어 카페 회원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는 랜딩이 힘들 듯하여 오른쪽으로 급하게 이동한 다음 천천히 펌핑과 릴링을 하며 고기를 당겨왔습니다. 한참 후 고기는 힘이 빠졌고 수면 위로 올라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설레게 하고 힘들게 만든 녀석의 정체는 꾀저리비였습니다. 이제 녀석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개프도 없고 뜰채도 없어 갯바위로 올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레츠쇼어 카페 스탠님께서 저와 함께 랜딩하기 쉬운 자리로 이동해 수면 가까이 내려가 랜딩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립그립을 입에 걸어 올리려 했지만 주둥이가 너무 두텁고 강해서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절망하는 사이 레츠쇼어 카페 스탠님이 립그립 랜딩을 포기하고 손으로 아가미 부분을 잡아서 갯바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보조사의 꿈이었던 저립, 물론 저립과 꾀저립은 다른 종류지만 그래도 잡고 싶었던 어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터 오버의 꿈을 한 번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제가 낚았던 어종들은 제빵어, 방어, 부시리, 줄삼치, 점다랑어, 백다랑어 등이었고 최대 크기가 70cm 언저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기를 낚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더구나 미들급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꾀저립을 걸었을 때부터 갯바위 랜딩 직전까지도 못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응원해주신 분들과 파이팅하는 내내 제 자세와 파이팅 자리를 잡아주신 낚시 스승님, 그리고 끝내 고기 랜딩까지 해주신 레츠쇼어 카페 스탠님 덕분에 이렇게 1m 20cm가 넘는 꾀저립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고 귀한 고기를 준 바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낚시를 다녀보려 합니다.